있잖아. 퉁퉁이 걔 너무 좀 무식해 보이지 않아? 걔는 생긴 것부터 무식한데 행동도 무식하다며. 뭐 우리도 여러 번 봤잖아. 막 같은 반 남자애들 물건 뺏고 괴롭히고 때리고 주먹 쓰는 것만 봐도 진짜 너무 싫어 죽겠어. 그러니까 얼굴도 딱 냄새나게 생겼어. 냄새나? 얘들아, 안녕. 어제 아빠가 닌텐도 사줬는데 같이 닌텐도 할래? 아니, 싫어. 너랑은 같이 게임하기 싫으니까 멀리 가줄래? 알겠어. 하지만 닌텐도는 혼자 해도 재밌으니까. 야, 태태가. 응? 그거 들었어? 어떤 거? 이번에 여자애들끼리 투표를 냈대. 근데 주제가 뭐냐면 사귀기 제일 싫은 남자 1순위를 우리 반에서 꼽았대. 그게 누군데? 에이, 누구겠냐? 너지. 나였어? 사실 거짓말이고 그 퉁퉁이야, 퉁퉁이. 아이, 그렇지. 퉁퉁이는 너무 무식해가지고 애들만 때리고 다니고. 그 솔직히 약간 퉁퉁이 그거 닮았어. 오스트랄라 피테쿠스. 맞아, 오스트랄라 피테쿠스 닮긴 했어. 그리고 힘도 막 쓰고 다니고 너무 야만인 같아. 맞아.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 나 같아도 싫어하겠다. 솔직히 나도 그렇게 좋아하지. 나는 맞아. 저희 누가 있는걸? 얘들아, 닌텐도 사왔다. 우와, 닌텐도 새로 샀네. 아야, 근데 얘들아, 뭔 얘기하고 있으냐? 우린 말이지, 그 상처 맞지 말고 잘 들어봐, 통통아. 우리 반에서 여자애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반에서 가장 사귀기 싫은 남자 넘버원이 바로 퉁퉁이 너로 정해졌어. 뭐? 내가 사귀고 싶은 남자 1등이 아니라 사귀기 싫은 남자 1등이 나라고? 그래. 그 너 오스트랄라 피테쿠스 닮았대. 그래. 나보고 오스트랄라 피테쿠스라니. 아이, 퉁퉁아,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너무 실망하지 마. 그래, 퉁퉁아. 뭐, 퉁퉁이 네가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앞으로는 뭐 여자애들한테 시크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인기를 얻으면 되지. 맞아. 지금처럼 이렇게 무식한 모습 말고 좀 더 이제 다정다감하게 다가가란 말이야. 그래, 그래. 아무튼 울지 말고 야, 매점이나 가자. 기분 전환하러 내가 음료수 사줄게. 그래. 늑대가 다 사준대. 나도. 그래, 그래. 넌 여기 있어. 뭔 소리야? 룰루랄라. 어잉? 내 자리에 웬 이건 뭐야? 최신 닌텐도? 내가 하고 싶었던 게임들 마구 있잖아. 좋았어. 오늘 신나게 슈퍼마리오 해보는 거야. 뭐야 이거? 왜 켜지다가 꺼져? 어잉? 아이, 늑대야. 야. 아, 퉁퉁이 화장실에서 울더라. 아, 진짜? 와, 오늘 진짜 기분 안 좋은가 보다. 야, 오늘 진짜 퉁퉁이한테 걸리잖아? 그러면은 진짜 우리 몸이 반으로 쪼개질지도 몰라. 에이, 그니까. 조심해야 돼. 근데 리아 왔었네. 뭐야? 안 되지. 리아야, 너 닌텐도 샀어? 아니, 여기 책상 위에 올려져 있길래 꺼냈는데 이거 왜 안 되냐? 이거 누구 건데? 퉁퉁이 건데? 이거 퉁퉁이 거야, 이거. 야, 너 고장 냈구나. 아니야, 이거 그냥 켰는데 안 될 뿐이야. 야, 너 퉁퉁이가 오늘 산 거야. 너 죽었다. 오늘 퉁퉁이 기분도 안 좋은데 너 반으로 쪼개질 걸, 오스텔라 피테쿠스한테. 야, 반으로 쪼개지기만 하면 다행이지. 묻혀가지고 생매장 당해가지고 아주 장기매매까지 다 당할 걸. 장기매매까지. 지아야, 네가 살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뭔데? 도망쳐. 정말 그렇게까지만 해야 될까? 아, 그럼 빨리 도망치는. 너 죽고 싶어? 너 나한테 죽을래? 그래, 빨리 도망치라고. 너 진짜 죽어. 야, 도대였다. 빨리 도망쳐. 가.
어? 뭐야? 내 닌텐도 왜 이래? 어? 뭐야? 왜 내 닌텐도가 왜 3등분이 되어 있어? 그게 말이야. 그게 난 몰라. 그게 리아가 그랬다? 내가 타봤다? 리아가 그랬다? 우린 안 그랬다? 맞아, 우린 몰라. 우린 뭐는 일이야? 리아가 그랬다고? 리아가 그랬다? 김리아! 김리아! 어딨어! 야! 난 두들 맞아서 지구에서 없어지고 말 거야. 김리아! 어딨어 이 자식! 안 그래도 기분도 안 좋았는데 잘 됐다 이 자식. 너를 반으로 쪼개서 아주 그냥 분자로 만들어 버리겠어 이 자식. 이젠 우주의 분자가 될 거야. 이 김리아 이 자식,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어디 있어? 김리아 녀석, 반가워해도 보이질 않네 이 자식. 내일 보이면 진짜 죽여버릴 줄 알아. 거기서 김리아! 야 갔다 갔다. 야 리아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어디 갔냐? 야 어디 있어? 야야 나와라. 야, 퉁퉁이 나갔다. 왔어. 나와. 나와라. 거기 있네. 안녕. 잔디 밑에 숨어 있었지. 너 근데 참 안 됐다.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 이제 거기 이상 숨을 데도 없는데. 맞아. 이러다간 방법이 없어.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일로 와봐. 어? 뭔데? 귀를 대봐. 응. 없어. 이 멍청아! 야! 어떻게 퉁퉁이 소나기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러냐? 야,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너 내일 학교 나오지 마. 어떻게 그래? 그럼 엄마한테도 뚜디 맞아서 우주의 분자가 돼버린다고. 맞는 말이네. 아니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자,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기대봐. 들어봐.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래, 이거밖에 없어. 이걸로 가자. 가자. 그래, 얘들아, 고마워.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래, 잘 가. 학교 다녀왔습니다. 리아야 왔니? 엄마. 어, 왜 그래? 엄마 화장품 어디 있어? 화장품? 화장품은 왜 리아가? 아, 그게 그거 학교 준비물이거든. 학교 준비물. 학교 준비물 화장품? 그런 걸 준비하란 말이야? 안방에 있어. 고마워 엄마. 화장품 좀 쓸게. 쓴다고? 랄랄랄랄랄랄랄라. 아, 방에 들어가서 낮잠이나 자야겠다. 이 정도면 특별한 거 아닌가? 완전 여자. 아니 왜 그러는데? 리아가 뭐가 이상해? 오빠가 내 치마를 입고 나 좀 예쁜데 이러고 있었다고! 뭐 리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응! 아까 나한테 화장품도 빌려갔는데 혹시 이 녀석 설마... 아이 퉁퉁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참아. 그래 진정해. 진정해. 니들 같으면 지금 진정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렇게 또 화를 내다가는 우리 반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교회에서 제일 사귀기 싫은 남자 1등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그치 태태가?
맞아. 그리고 이렇게 화내는 거 우리 앞에서 화내는 건 괜찮지만 여자애들 앞에서는 그래도 젠틀한 척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 화내지 말고 잘 참으라고. 그래 그래. 안녕 얘들아. 뭐야 너? 엄청난 민? 난 새로 전학 온 리순이라고 해. 모두들 반가워. 반가워. 야, 너 대단하구나. 야, 퉁퉁아, 야, 쟤 되게 이쁘지 않아? 네가 여기서 제일 잘생긴 퉁퉁이구나. 정말 잘생겼어. 우주를 다 넘나들만한 미모구만. 야, 퉁퉁아, 저런 예쁜 애가 너한테 관심을 표현하고 있어. 맞아, 빨리 너도 관심을 표해. 퉁퉁이 그래, 너 퉁퉁아. 굉장히 잘생겼구나. 나 이 남자친구가 되지 않아줄래? 남자친구가 되어주면 나를 마음대로 해도 좋아. 자식들이 내 모를 줄 알고 너 김리하잖아 이 자식아! 어떻게 다 미안해! 너를 성격통에 넣어버릴 줄 알아 이 자식! 미안!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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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진정해! 죽어!